북경의 한 호텔에서 정신없이 쏟아지는 주문을 받으며 요리하고 있던 효선은 주방에서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손이 느리다고 고함 지르는 주방장과 밀려오는 주문을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주방장의 잔소리를 피해 유일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는 단실 원룸 2층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없을 정도였습니다. 효선이 잠을 자려고 침대에 들어 눕는 순간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제가 어떤 침대를 사용하면 될까요? 효선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켜 세우며 새로 오셨나봐요. 2층 사용하시죠. 나머지 침대칸은 모두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5원, 8천원짜리 방치고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류씨는 침대 아래쪽에 짐을 풀어놓고 의자에 걸터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류씨와 효선은 친분이 쌓이며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술도 같이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늦게 도착한 류씨는 누워있는 효선에게 다가와 효선아! 밥 먹었어? 아이, 안 먹었으면 밤에 같이 먹으러 가자. 나? 나 먹었는데. 류씨는 효선이 저녁 식사를 했다는 말을 듣자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돈 있으면 좀 빌려줘봐. 얼마 전에 빌려갔었잖아. 그리고 월급도 받았다며. 에? 돈? 아이씨, 아 월급 다 써버렸지. 아, 그나저나 혹시 돈 있으면 100원만 빌려줘. 밥도 먹었는데 돈이 없네. 그날 이후 류씨는 수시로 효선에게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았는데. 아이, 효선이, 아이, 네 곧 있으면 월급 나오니까 돈 좀 빌려줘. 뭐라고? 지금까지 빌려간 돈이 수백 원이야. 그 돈은 언제 갚을 건데? 예, 그리고 나 더 이상 돈은 없어. 야, 너 지금 나 직업 없이 이러고 있다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냐? 지는 뭐 주방장 주제에 키는 난쟁이 많아가지고, 야, 거수기가 속이나 하냐? 에? 서? 뭐? 이 사람 힘들 때 돈 빌려주고 도와줬더니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돈? 네가 나한테 무슨 돈을 빌려줘? 차용증이라도 있어? 있냐고? 나는 처음 듣는 말인데. 아이씨, 그런데 이 자식이야. 효선은 류씨의 멱살을 잡았으나 덩치가 큰 류씨를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자. 뭐? 아이, 뭐 이 자식아? 야, 가지고 있는 돈이나 내놔봐. 효선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이. 효선은 주방에서 중식도를 들고 들어와 뒤돌아있던 류씨의 목덜미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류씨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서 펄떡이고 있었고 충동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본인 모습이 유리창에 선명하게 비춰지자 너무 무서웠던 효선은 곧바로 짐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원룸에서 도망쳐 기차역에 도착한 효선은 북경에서 가장 멀리 도망갈 수 있는 열차표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지금 바로 출발하는 기차표를 달라고.
그게 어디 가는 기차인데. 빨리 줘봐. 그곳은 중국 최북단 내몽고 바오터우시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소수민족이라서 본인을 알아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년 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잠시 길거리 주방장으로 일했던 효선은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기 시작하자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네가 미치겠네. 이거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렇다고 사람 많은 데 가서 일하기도 그렇고. 아이씨, 미치겠네. 조금만 대화하다 보면 내가 사투리 쓰는 것을 금방 알게 될 텐데. 그때 효선의 방을 스치고 지나가는 경쾌한 음악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효선은 무엇인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손바닥으로 무릎을 내려치며, 그렇지, 사교 댄스. 학창시절만 해도 내 춤솜씨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지. 효선은 곧바로 허름한 창고를 빌려 깨끗하게 청소를 한 후 반짝이는 조명과 중고 의자 몇 개를 구해다 놓았습니다. 그의 주 강습생은 사교 댄스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사교 댄스를 배우려고 하는 여학생들이었습니다. 효선은 여성으로 변장하기 위해 3년 동안 머리를 기르고 화장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자자자자! 세븐! 발이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는 거야. 원 스텝, 투 스텝, 차차, 차차차. 그렇게 막 무의미하게 스텝을 밟는다고 남성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런데 원래 목소리가 그러세요? 아니래, 내 목소리가 어때서? 그리고 저 춤추다 보면 자꾸만 급해져요. 그러니까. 학생, 남자친구 있어? 없어요. 거봐.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없는 거야. 이성관계에서 뭐다? 성질에 급한 놈에 지는 거다. 효선은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억지로 내야 하는 여성 목소리 때문에 목도 아프고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뒷머리는 길어서 자연머리라 치지만 나이 먹고 없어진 앞머리는 가발로 가려야 했기 때문에 수업 중에 최대한 여학생들과 신체를 접촉하지 않기 위해 긴장해야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효선은 현관문을 닫았는데 오른손으로 가발을 벗어 집어 던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야, 더워서 안 미쳐버리는 줄 알았네. 아이, 오늘 도대체 몇 도야? 아씨, 그나저나 이 택배로 화장품 보낸 놈들 말이야. 이거 지금 장난하나? 이 짝퉁을 보내고 지랄이야. 아이씨, 왜 피부 트러블 생긴 것 봐. 얼굴에 곰팡이가 피었네. 그동안 중년 여성으로 변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몸을 불렸던 효선은 곰 같은 몸이기는 했지만 사람들에게 남성이라는 사실을 걸리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효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도 모르게 점점 여성으로 변해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 도착했던 화장품 회사 택배 박스에 적힌 전화번호를 뒤적이며, 야, 너희들 이따위로 장사할 거야? 짬뽕하고 있어. 내 이 피부에 트러블 생긴 거, 이거 어떡할 거냐고.
마마니노. 어째서 짝퉁을 팔고 이것들을 그냥. 그때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효선을 찾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떡할 건데? 의사. 아이 시간에 누구야? 바빠 죽겠는데. 야, 왕복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아이씨. 아이씨, 머리 쥐나겠네. 야, 너 다음에 다시 전화할 테니까 기다려. 확 그냥. 효선은 꽃무늬 치마를 살짝 들어올리며 이제 막 옷을 갈아입은 척 했는데. 언니, 웬일이야? 어? 그런데 혼자야? 혼자야지 그럼. 무슨 남자 목소리가 들리던데. 언니는 효선을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가 조금 전 들었던 남성의 얼굴을 보기 위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언니도 참, 나 혼자 산 지 20년이야. 누구가 나 같은 나이 먹은 여자 좋다고. 두근거리는 심장에 거미줄 친 지도 오래라고. 아, 그는 그렇지. 너처럼 난쟁이 키에 펑퍼짐한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니? 나도 없는 마당에 말이야. 아, 저기 공원에서 우리 모여가지고 춤추기로 했거든. 네가 나와서 아줌마들 좀 봐주라고. 리엔이 효선에게 공원으로 나와주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서자. 아이, 저이씨. 이 척을 확 그냥. 효선은 갈수록 줄어드는 학원 학생들로 학원생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그는 현재 수업 중인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 댄스 대회에 참가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입상 경력을 홍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돌 때 턴 할 때 말이야. 허리를 먼저 돌리고 상체가 나중에 돌아야지. 무작정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기에. 여기를 돌리고. 효선은 무심결에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수강생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더니 아래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며 솟아오르려 했습니다. 효선은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가며. 야, 너 미쳤어? 미쳤냐고? 인생 끝좀 내고 싶냐고? 선생님 괜찮으세요? 죽어라. 그래. 나 나가. 죽어라. 좀 죽으라고. 효선은 학원과 집만을 오가며 생활했던 터라 스트레스를 풀만한 곳이 없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마작방 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선은 마작방에서 놀다 보니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항상 즐겁기만 할 것 같았던 마작방에서. 나 진짜. 내가 분명 먼저 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패를 먼저 가져가는 게 맞지. 그런데 왜 자꾸 저 난쟁이 고만한 여자가 자꾸 가져가냐고. 언니가 참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딱 봐도 둔하게 생겼잖아. 아니, 이게 한두 번이냐고. 왜 저
팅팅 부는 곰탱이가 다쳐놓냐고. 아줌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곰탱이라뇨? 아, 지는 뭐 탱탱벌같이 생겨가지고. 그때 여성이 마작판을 밀치며 일어서 효선의 머리끄덩이를 잡자 효선은 고통스러워하며 괴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옆에 내가 미쳤나? 갑자기 굵어진 효선의 말투를 들은 손님들은 화들짝 놀라며 효선을 바라봤는데, 어머, 아, 옆에 내가 미쳤나? 효선은 손님들이 더 이상 눈치채지 못하도록 돈을 챙겨 황급히 마작방을 나왔습니다. 얼마 후 한동안 마작방에 출입을 하지 않으며 조용해졌을 것이라 생각했던 효선은 조심스럽게 마작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 마작패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아, 언니들 오랜만이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건장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요섭이 씨. 효선은 마작패를 섞다 본인도 모르게 남성 목소리로, 아, 왜? 저희와 함께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아, 자꾸 어딜 가자는 거야? 그때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효선은 마작패를 섞던 동작을 잠시 멈추며 여성 목소리로, 당신들 누구야? 소비 씨,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그 꽃치마도 이제 그만 벗으시죠. 효선은 도망치기 위해 조심스럽게 일어서며, 나는 그런 사람 몰라요. 효선이 벌떡 일어나 도주하려 하자 마작방에 숨어있던 경찰이 달려들어 효선을 검거했습니다. 아이씨, 너라고. 순간 마작방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끌려나가는 효선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야, 그동안 정말 감쪽같이 썼다네. 조명도 없고 말이야. 2020년 9월 10일 지효선은 네몽고 바우터시 외진 마작방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21년 동안 도주한 지효선을 검거하기 위해 산시성 링추시에서 출발해 날을 새고 잠복해 있었다고 합니다. 킬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였습니다.